땡깁니다. 왔어, 오케이. 오, 오, 좋아. 오. 와, 좋다. 하하. 와, 이 맛이죠?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낚시용 보트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보트인데요. 스타비크라프트 1450 프론티어 모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아, 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앞쪽 이제 램프에서 보트 내려가지고 이동해 볼게요. 자, 보트를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낚시 동지 앤드류랑 함께 합니다. 앤드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갈 곳은 여기 요섬입니다. 요섬. 요 해변가에서 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에 상륙을 했습니다. 와, 끝내주죠? 지금 이제 보트에 짐을 내려서 캠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텐트 완성! 돌침대입니다, 돌침대. 밑에 다 돌이라서. 완전히 홀이 오는 그냥. 오, 좋았어. 좀 이렇게 밑에 평탄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후라이도 치고. 후라이. 앞에 오징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이거 뭐야? 오! 우와! 우와! 애기에 지금, 우와! 애기에 뭐가 물었어요. 우와! 우와, 이거 뭐냐? 오! 방금 캐스팅을 했는데, 애기를 물었어요, 애기를. 우와, 이거 뭐야? 아, 터졌다. 와, 이거 뭐야? 와, 진짜 이거. 와, 대박이다, 대박. 이게 뭐지? 애기를 부렸어, 애기를. 와, 환장하겠다. 앤드류, 봤어, 방금? 애기를 물고 날랐어. 몰라, 엄청 컸어. 와, 이거 보세요. 스냅이 펴졌습니다, 스냅이. 이러고 갔어, 와. 진짜, 방금, 와, 첫 캐스팅에 막 쫙 끌고 가는 입질이 와가지고, 역시 이게 사람이 안 탄 데라, 무인도라, 와, 입질이 막 끝내줍니다.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오, 오, 신나. 어, 근데 애기 뜯겼어요. 애기 뜯겨가지고. 오, 진짜. 오케이, 한 마리 왔어요. 어이구, 무료증 한 마리 왔습니다. 아이고, 참. 실력이 되니까 이제 따라오네요. 네. 한 마리 있습니다. 오이구, 오죠? 조금 멀리서 물었어요. 저녁에 오징어 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징어야. 오, 생선한테 계속 애기 뜯기고. 네. 와. 지금 오징어가 올라옵니다. 오! 오징어 있죠? 자, 여기 올라와 있어. 계속 해볼게요. 지금 한 마리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가자. 오이구, 오늘 큰 거 많이 물었습니다. 어이구, 좋았어. 어이구, 빨리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징어 많이 먹겠는데요? 네. 오징어 계속 나오는데? 역시 생짤이야. 어우, 좋습니다. 사이즈가, 어이구. 우와,
이마탑이다. 와, 크죠? 계속 해볼게요. 오징어 계속 나오는데 재밌다. 와, 금방 3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밥 먹고 계속 한번 해볼게요. 방금 잡은 무늬 오징어 라면에 넣었습니다. 엄청 맛있겠다. 와, 오징어찜, 통오징어찜. 금방 잡아서 삶았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네, 지금 밤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바늘 다 삼켜버립니다. 막 뱃속까지 막 삼켜버려가지고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와, 바늘 한 개씩 그냥 따박따박 해먹습니다. 지금 미끼는 정어리 쓰고 있습니다. 정어리. 자, 한번 캐스팅 하겠습니다. 가자.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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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오케이. 아, 오케이. 와, 와, 사이 좋다. 우와, 좋습니다. 적어도 4자 이상 됩니다. 와, 대박, 대박. 오, 야, 이거 뭐야. 올라와, 올라와. 우와, 장난이다, 이거. 우와. 올라와, 올라와. 우와. 자, 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사이즈 기가 막히다. 그치? 오. 와. 야, 한번 보세요. 방금 참돔 잡았습니다. 원투로. 야, 오짜, 오짜. 우미. 야. 방금 원투 던졌거든요. 캐스팅 하자마자 물었어요. 대박이다. 역시 생짤이야. 계속 해볼게요. 목줄이 터졌어요. 목줄이. 와. 다시 해볼게요. 야, 목줄이 터졌냐. 지금. 목줄 10호 쓰다가 지금 14호로 올렸습니다. 14호. 14호 목줄로 해볼게요. 오,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와, 이번에도 좋다. 아까 그만한 사이즈인데? 오. 와. 오, 아까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우와. 우와. 야, 이거 좀 작다, 요거는. 오잉? 40대 괜찮다. 와. 대박이다, 대박. 아, 순식간에 세 마리 잡았습니다. 와. 엄청 크죠? 우와, 좋다. 우와. 크다, 크다. 우와. 드래플다, 드래플. 우와, 드래플다. 왔어요. 우와. 오. 야, 사이즈 실합니까 이거? 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마탑 이렇게. 금방 다 잡았습니다. 한 1시간 만에. 와, 진짜 많이 잡았죠. 와, 이제 섬에 도착해서 밤낚시 끝내고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뭐 참돔하고 물메기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잡았는데요. 무늬 오징어도 잡았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2부 순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자겠습니다. 안녕. 5시입니다. 5시. 아침 5시입니다. 어우, 등이 너무 베긴데 얼른 일어나서 낚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와, 달 보시죠, 달. 지금 보트는 여기 있고요. 이제 텐트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좀 추운데 얼른 텐트부터 걷어볼게요. 네, 이제 거의 이제 해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 자, 앞에
물이 조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배를 저희가 이제 해변가 위에 올려놨는데 이제 물이 조금 이제 한 10분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만 들어오면 배를 론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침 낚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저기서 잤어요. 이제 낚시 포인트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바다권에도 고기가 있고 중층에도 고기가 많죠, 그쵸? 네. 와. 큰 사이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앵커링이 돼가지고 여기서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다가 이제 밑밥도 풀어가지고 밑밥이 지금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 좋죠? 자, 일단은 정원이 달아서 네, 이렇게 이제 싱크 달아서 다운샷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밑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오케이, 왔어. 오케이 좋았어. 오, 좋아요. 오, 꾹 친다. 오케이 좋았어. 와, 오, 좋습니다. 와, 와, 오케이. 야,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자, 오우. 야, 대박이네, 대박. 아. 이와타입니다. 좋습니다. 오, 입질합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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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오. 자, 땡기죠. 땡깁니다. 왔어, 오케이. 오, 오, 좋아. 오. 와, 좋다. 하하. 와, 이 맛이죠? 와, 좋습니다. 와, 와, 좋다. 이야, 상당히 큰데? 와, 좋다. 아, 아, 터졌어. 터졌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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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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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다. 뜰채 좀 빼주세요, 뜰채. 참돔이에요? 딱 꾹꾹 치는 건 참돔인데. 와. 힘이 이렇게 한 힘이 이렇게 주는가요? 그러니까. 야, 진짜 힘이 장난 아닌데. 야. 좋습니다.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오, 와, 여기서 보이네. 보여? 네. 난 안 보여야지.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엄청
엄청 커요. 엄청 커? 트레발리 같은데? 트레발리야? 아 스냅퍼구나. 첨덤이야? 오 트레발리네. 트레발리네. 우와. 이야 사이즈 좋다. 와 크다. 크다. 우네. 와. 야, 이만 탑니다, 이만 탑. 대박이다, 대박. 하. 오! 좋아. 그렇지. 오케이. 오, 한 마리 왔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펌핑하지 마, 펌핑하지 마. 그냥 가면. 오우, 좋아. 천천히 천천히 막 확 올리지 마. 천천히 올려. 네. 어 아가미 터져 그러다가. 오 좋아 좋았어. 바로 이만 아닙니까. 자 내 뜰채를 가지러 앞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요 앞에 벨트 앞에 여기 있잖아. 요거 끼우는 거 요거 여기다 끼우는 건데. 어.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재밌지? 뭐야? 오 트레발리 이쪽 이쪽 오케이 하이파이브. 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기가 막힌데? 아까 내가 잡은 거 많은데? 그러니까요. 야 봐봐 이게 펌핑했으면 이거 터졌어. 아 그러네요. 어 이게 주디가 약하네. 이거 펌핑하면 안 돼. 오케이? 네. 오우 펌핑 와봤네. 나이스 나이스. 오 이거 보세요. 빠질 뻔했다. 으아 앤드류. 오. 자 중간 조항이요. 중간 조항. 우와 바글바글하죠. 네. 지금 밑밥 이게 벌리라 그러는데 요거 한번 더 풀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벌리를 계속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오 땡깁니다 땡깁니다. 왔어. 오케이. 와 좋아. 올릴게요. 어, 어. 와 오. 와 좋다. 오케이. 오. 좋습니다. 와 이만 아닙니까. 와 오우 참돔이다. 오우 사이즈 좋아. 야 사이즈가 야 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뒤집어 주세요. 오 됐습니다. 와 사이즈 예술입니다. 예술 보여드릴게요. 와 이만 타면 이만 돼. 와 지금 15m권에서 애들이 지금 바글바글하게 먹고 있어요. 수심이 20m인데 여기 보시면 수심 15m권에 여기 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오, 또 왔습니다. 또. 오, 뭐야? 꾹꾹꾹 치는데? 오, 대구리. 얘 고만가, 고만 고만. 오 좋아. 와. 아, 사이즈가 크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앤드류! 이뻐요. 네. 입질이 조금 소강 상태라서 제가 제 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운전석 쪽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시파인더. 요거는 이제 로렌스 7입니다. 7. 로렌스 7.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피드. 요게 뭐 각종 스위치. 이렇게 지금 앞에 이제 사이드 콘솔이라고 콘솔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엔진 틸트하는 업다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엑셀레이터죠. 앞으로 하면 이제 전진, 뒤로 하면 후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의자 폴딩 의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배터리하고 오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베이트. 그 엔진은 야마하 40마력. 그리고 이제 레일블레이저를 다 달았어요.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베이트보드도, 여기 컵홀더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로드홀더 다 레일블레이저 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쪽 이렇게 이제 앞쪽 데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유댕 자가 있고요. 요 시커먼 거는 어제 오징어 잡아서 있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앵커 놓는 구간인데, 여기 C앵커도 여기 있습니다. C앵커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보트 자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좋았어. 와, 이게 뭐야? 천천히, 천천히. 뭐? 오이구, 힘좀 쓴다. 낚시는 너무 많이 세우지 마.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돼. 아예 바닥까지 내렸다가 올려. 그렇지. 드래곤 쪼지 말고. 오우, 좋아. 오우, 맛있어. 오, 손맛. 손맛이 너무 좋아. 야, 이제 그게 다 왔지. 다 왔어. 우와, 트레반지다. 겁나 크다. 우와. 우와, 떡판이다, 떡판. 하이파이브. 우와, 진짜 이쁘다. 야. 야, 오늘의 조감이다, 오늘의 조감. 이게 48리터죠. 48리터짜리가 지금 하나 꽉 찼습니다. 지금 낚시한 지 이제 1시간 반 됐거든요. 대박이죠. 오전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 8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항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좀 나가는 길이 또 1시간 정도 나가야 돼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항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저 앞에 저기가 항구입니다. 잔잔하다. 항구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1박 2일 낚시를 마치고 이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점심때부터 좀 파도가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좀 새벽에 낚시하고 일찍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트를 가지고 여러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